쇼핑의 꽃? 해외여행 쇼핑의 꽃,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해외여행의 꽃은 쇼핑이겠죠. 제가 쇼핑을 좋아해 잘 아는데 네, 꽃이 약간 바뀌었네요. 길건우 대표님께서는 아무래도 쇼핑 쪽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쇼핑하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면세점도 있을 것 같고 의류도 있을 것 같고 네. 어떤 쪽 보고 계세요? 지금 저희 호수 앵커가 또 여행 갔잖아요. 제가 볼 때는 면세점에서 분명히 뭔가를 지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은 리오프닝이 나올 때 항상 뭐 순서대로 뭐 여행 움직이고 뭐 움직이고 이런 얘기들 했는데 항상 마지막으로 빠져있던 게 항상 면세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가 이제는 거의 이제 바닥을 다지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면세점 얘기를 할 때 사실 항상 그 중국인 관광객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따이공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아직 풀리지 않았고 그다음에 따이공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과거 대비하면 수치가 안 좋기는 하지만 5월에 사실은 중국인 관광객 수를 보니까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5월 달에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보니까 15만 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수치를 본다라고 하면 작년보다는 거의 한 12배 정도, 1200% 정도가 오른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코로나 이전 대비하면 코로나 이전에 거의 한 50만 명 정도가 왔었는데 아직은 한 30% 정도밖에 회복을 못했다라는 거. 하지만 이 안에서도 사실은 자유관광객들이 대부분인데 중국에서도 사실은 기존에도 보면 자유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시즌이 언제냐면 6, 7, 8, 9월입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실적 자체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기존에 저희가 이제 따이공들을 얘기할 때 보면 저희가 송객 수수료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얘기를 합니다. 뭐 여행사나 뭐 따이공들이나 등등등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매출에 대해서 일정 부분 리베이트를 해주는 게 있는데 코로나 때 사실은 이 리베이트 때문에 실적이 더 악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리베이트가 거의 한 40% 정도 됐어요. 작년까지 수치로 보면 40% 정도가 됐는데 지금 올해 6월 달에 이번 달에 송객 수수료율을 보니까 지금 20, 30%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진율이 10에서 20%가 더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면세점 쪽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평균적으로 10에서 20%대의 송객 수수료율을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때는 이전 송객 수수료율 인 뭐 10에서 20%대로 조금 유지를 하려고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마진율이 또 1, 20%가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포인트는 말 그대로 여행객만 더 들어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인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 관광객 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성수기가 이제 앞두고 있다. 네, 두 번째 어찌됐건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단체 관광객도 회복하는 것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면세점 관련주들은 너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거의 저점에 가깝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조금 우상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두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건우 대표님께서 이 중국인 관광객 수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일 처음에 이 숫자를 보고 믿기지가 않아서 직접 좀 찾아봤더니 1,015만 명 정도가 5월에 한국을 방문을 했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종목을 또 어떤 것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면세점 관련주들은 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은 조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저는 호텔 신라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영업이익 자체도 뭐 작년 대비하면 128% 정도 올랐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은 면세점 쪽보다는 내수에 대한 호텔에 대한 것들도 조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여행객들이 늘면 내수에 대한 수요도 있겠지만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받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최근 들어서 아까 쇼핑의 꽃 네, 해외여행의 꽃은 쇼핑이다. 양쪽 말이 조금 맞는 것 같은데 결론은 면세점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면세점 한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내국인 입국자 면세 한도가 기존에 600달러에서 지금 800달러까지 늘었다는 거.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33%가 늘었으니까 매출에 대한 상승분은 33% 정도는 늘 수 있는 건 또 환경이 마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면세 사업체 다 가지고 있죠.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 뭐 패션, 부티크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앞뒤로 사실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들이 굉장히 잘 가는 게 사실은 하반기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지금 여행 쪽도 사실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올해 연말까지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입국자 수가 코로나 전 대비 거의 한 85%까지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면 많이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실적 회복을 할 수 있는 게 호텔 신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호텔 신라의 주가 추이를 봐야 될 테고, 또 다음 주 호소 앵커가 오면 면세점에서 정말로 물건을 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엽 이사님께서는 어떤 기업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면세가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 증가, 방한 외국인이 증가해서 이제 쇼핑을 많이 하고 이제 관련된 매출 증가, 실적에 찍히는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방한 외국인 증가 관련돼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글로벌 택스프리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 아실 텐데 2005년 이제 설립된 아시아 최초의 세금 환급해주는 이제 대행해주는 이제 사업자인데. 외국인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물건을 사고 그 부가가치세 이제 10%를 환급해 주면서 그 부가가치세 약 한 30% 또 공급가액의 약 한 3%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방한 외국인이 증가하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5월 달까지도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방한 외국인 굉장히 크게 증가했죠. 근데 6월 달에는 더 증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더 증가했을 거라 봅니다. 왜냐면은 이번 주말에 끝나는 네, BTS 페스타가 네, 외국인의 증가를 한 13% 증가시켰다라는 이제 지금 통계도 나오고 있어서 아, 참 6월에는 더 외국인이 많이 증가했겠구나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글로벌 택스프리의 이제 가맹점이 뭐 주요 백화점도 있지만 최근에 헬스 앤 뷰티 사업자 1위가 어디냐면 올리브 영이죠. 무려 70%가 넘는데 여기도 이제 가맹점이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리오프닝 관련돼서 뭐 항공이 그 이제 코로나 전에 뭐 얼마를 회복했다, 뭐 돌파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지금 글로벌 택스프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코로나 이전의 실적을 초과할 것으로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2019년에 매출이 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69억이었는데 올해 매출은 무려 922억 원, 네, 한 50%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영업이익은 무려 2배 이상, 162억 원이 전망되다 보니까 주가도 좋고 좀 수급도 좋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한 3월 중순부터 올라왔는데 그때부터의 수급을 확인해 보니까 최근 3개월 동안의 수급 중에서 기관이 투신과 사모 중심으로 한 179억 원 매수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어서 앞으로의 네. 뭐 실적과 수급도 계속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